말퓨리온 반즈 맘과 독할 좋아. 네, 맞아요. 저 만나셨어요? 킨조도 저 연구하고 있었거든. 어제 새벽에도 겁나 했고, 오늘 방송 켜기 전에 한 3시부터 5시까지? 6시? 저녁 먹기 전까지. 아, 4시부터 했나? 꽤 했어. 혹시 내가 이겼나? 괜찮고 개꿀잼이야. 괜찮한테 졌대요. 괜찮아, 등수 이만큼 떨어졌는데. 낄낄. 육성. 어, 약 먹었네? 그럼. 아, 반지는 좀 주문 써야 될때 쓰고 싶다. 오늘 반지가 좀잘 뽑아서. 지금 요원도 두 마리 나왔거든? 가짓잔 확률이 있어. 아니, 가짓잔 아니면 주문 공격력. 뱅클만 아니면 돼. 진화된 코볼트 정도? 근데 지금 안전한 방법이 있긴 있네? 아, 이거 쓰자. 아씨! 왜 너니? 왜? 하나뿐인 꽝임. 말리도저 방금 심랄 잡았어. 아, 하나밖에 없는데 꽝. 까비까비. 독할 써야 되겠네. 비룡 동전 독할. 그러면 칼부진. 통장 안 써도 되겠다. 일단 또 나왔어. 일단 여기다 3만화 내지는 4만화 쓰는 거 확정이고. 그래, 3만화. 하수인만 나오지 마라. 그걸로 끝내. 나오지 마. 괜찮아, 이거. 끝? 아이씨. 그만해. 어, 기습이다. 비룡. 아, 이제 슬슬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가 올 텐데. 이제 빛이 나오면은 감당 못해. 칼부 한장 써가지고. 설마 육성? 야분 괜찮아. 아, 이거 잡고 싶은데. 잡고 싶은데, 잡을 방법이. 삼딜. 안 되잖아. 뽑아야지, 뭐. 절개. 우잉? 뱅클 뽑아볼까? 뽑았다. 근데, 아, 그럼 혼절해야 되네, 뱅클 내려면. 마음까지 나올이란 보장이 없으니까. 야! 여기, 야! 양분 흡수가 빠지는 거야. 그리고, 완료고스를 내는 거지.
빨래도적인데 뱅클로 이겼네. 반지로 처음에 트롤을 하더니 뱅클이 결국 뒤에서 한건 해줬어. 내가 말리도적은 진짜 많이 해서 감이 좋아. 겐조는 막 만든 덱이잖아. 덱이 좀 후지기도 하지만. 갓들어도 아니고 주님의 들어오예. 배는 괜찮네. 혼절 들고 가볼까? 아이, 빼자. 선선이면 들고 갈 만도 한데 후턴이니까. 아, 요즘 뱅클 좀 좋으니까 요원 넣은 김에 아예 그냥 넣었어. 꽝 요원도 있는데 그냥 쓰자 하고서는. 이번엔 좀 반즈의 책임감이 좀 덜한데. 그 정도. 제발 도발 없어라, 힐 없어라. 이거 좀 잡자. 이거 잡고 도굴꾼 내는 게 소원이야. 제발. 아이씨. 이거 잡아야 되잖아. 이럴 땐 반지다. 주문 써야 할 때. 어쩜. 진코 반지용이냐고요? 그렇기도 하고, 주술사 야정 짜증나잖아. 야정 칼부로 지울 수 있는 건 진코뿐이야. 야, 칼부가 되게 이쁘다. 근데 이거 가지잔 아니면은 비룡이랑 쓰고 싶거든? 한턴 봐도 될 것 같아. 다 갖다 박네. 진이. 이번 턴 조금 애매하다. 좀 애매하다. 애매한데? 비룡 칼프도 쓰고 싶고, 가제짠도 잘 쓰고 싶고. 생유원 하자. 얘가 이거 때려주면은 비룡이랑 칼부 했을 때 잡을 수 있고. 애매했었는데 잘 됐다. 탈로스 칼바 하면 되거든. 좋아 좋아. 동전 써야 하나 말아야 되나. 써도 되겠다. 써도 돼. 7코라서 비룡 절개 이런 거 되고, 이것도 있고. 빛의 번개. 응? 못 잡아? 못 잡는구나. 그렇구나. 미안해.
하나 터지겠네? 파정. 한라질 파정은 아니겠지? 에이, 이겼네, 이러면. 너무 놀았다, 얘. 오, 타오리산? 아, 안 나오나? 말리고스? 뛸 수 있나? 잠깐만. 사악한 일격 한 장 남았으니까 다 뽑을 수는 있거든? 4, 8. 10 데미지. 14 데미지. 끝나겠다. 끝났네. 말리고스까지 안 봐도 되겠네. 잠깐만. 맨 막장이었어. 좋구요. 전 항상 즐기면 했습니다. 아, 말리도적 솔직히 안 통할 줄 알았는데 통하네. 주술사 많아져서. 좀 느린 주술사. 솔직히 해적 주술사는 이기기 힘든데 저렇게 조금만 느려지면 말리도적 들어갈 틈새가 좀 생겨. 힐러면 지는 거다. 저도 사람인데 빡치면 욕이 나오지. 내가 그랬나? 원래 친구들이랑 친해지면 점점 욕이 느는 거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욕 안 하지. 이거 동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활 맞아도 좀 짜증나고. 고민한다. 패가 저렇게 많아. 동전도 있어. 이건 동전 종말이? 그냥 저거야? 이거 잡아주는 게 좋지. 집을 생각하면. 동전 고리도 있니? 쩌는데? 칼부가 필요 없는 매치업이니 칼부를 딱 쓰고 다음 턴에 가재짠, 동전, 동전, 혼절. 이 산악고인이 나올 거야. 그거를 가재짠, 동전, 동전, 혼절. 비룡 나와도 가재짠, 동전, 동전, 혼절. 아, 저거 혼절 못하잖아. 게다가 가재짠 죽기가 쉬워. 저거 혼절하면 한 장 터칠 수 있는데 의미 없지, 저거. 만드는 게 카드가 너무 좋아서.
뽑겠지? 아니면 한턴 그냥 봐주는 것도 있고. 비룡 나왔으면 좋겠다, 비룡. 아이고, 써야 된다. 요원. 비룡. 다행이다. 이제 아마 4뎀짜리 뽑았을 거야. 아, 사실 진짜 동전 안 쓰고 싶었는데. 다음 달에 비룡 요원 하려면. 그림자 일격 요원. 나 충분히 똥댕 많이 하지 않아? 요그 도적, 리노 도적, 피치 도적. 그만 시켜, 그런 거. 영불? 아, 황천 빠진 거 되게 좋은데? 비룡 혼자. 최대 몇 등? 이번 시즌이요? 이번 시즌은 38등까지 갔었어. 사상 최고는 4등. 쟤 잡히는데? 타우리스는 나왔다. 타우리스는 나왔네? 다음 턴에 낼까? 이거 딜카드니까 좀 아끼고 이렇게 하자. 한 자릿수 안에 들어가 본 거는 4등 들어가 봤고, 6등, 8등, 4, 6, 8 이렇게 들어가 본 것 같아. 1등 못 해봤어. 1등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 사고방식 자체가 좀 게임이 재밌어야 돼서 막 어떻게 메타 꼬집어서 딱 주술사 만나니까 난 이 덱 하겠다 막 그런 게 없어. 나는 사실 이 등수 많이 올리려면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한데. 아, 되자. 말레드족 전설 가능한? 가능해! 괜찮아, 지금도. 난 좀 게임이 재미없어지면 바로 손을 떼는 그거라서. 분명 이 구성이 더 나은 걸 알아. 난 아는데 재미가 없어. 아! 아, 적당히 해라. 아. 열받네. 뚫어야 되잖아 이거. 아, 빡친다. 이거 좀 맡겨야 돼. 그래도 황천은 없어. 그래도 황천은 없어. 그게 그나마 좀 위안이다. 그리고 이거 두 개 되면은 3 올라가고, 그럼 4댐에서 3 올라가면 7댐, 3댐에서 3 올라가면 6댐, 13댐이지. 아, 이겼네. 안 죽나? 원래? 남네?
마지막 뭐냐? 어, 그렇지. 아슬아슬했다.